자, 그리고 지금 기출도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휙 돌리셔야 되는데, 기출은 그동안 뭐 나는 외울 때까지 다 풀었다. 그런 선생님들은 뭐 다시 기출, 그래도 한번 쭉 보셔야 되겠지만 잠깐이라도 좀 보시면 좋겠고, 기출을 빨리 좀 정리하고 싶은 선생님들은 최근 3개년, 제가 이제 그 패키지 안에 기출 강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서 최근 3년은 정말 제가 되게 자세하게 강의를 했고 자료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어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출제 의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시고요. 그거 한 문제 한 문제씩 제가 해설해드린 거 강의 2배속으로 확 돌려서라도 한번 쫙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거야 뭐 최근 3년 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가 실전모고였는데 그 전주에 실전모고 바로 앞주에는 제가 최근 7년 기출 분석해드린 게 있어요. 자, 이거 제가 유튜브로도 좀 찍어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최근 7년 기출 분석해드린 게 있거든요. 최근 7년 요거를 최근 7년 분석을 막 이렇게 막 엑셀 표처럼 막 빠바박 한 게 아니고 정말 딱 알아보실 수 있게 이렇게 최근 7년 분석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해설 강의도 했잖아요. 최근 7년 해설 강의도 했는데 요거를 여기 제가 한 해 한 해별로 이렇게 딱 아실 수 있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 다시 보셔야 돼요. 그거 지금 선생님들께서 N수생 선생님들은 제 강의 패키지 따라오시면서 막 해설 이 기출 열심히 안 보시고 이런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지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셔야 되는데 뭐 보셔야 되냐면은 그 최근 3년치. 최근 3년치를 진짜 자세하게 해설했거든요. 그리고 출제 의도 넣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기 바라고요. 아시겠어요? 요거 꼭 보셔야 됩니다. 최근 3년. 그 다음에 끝에 제일 마지막 주 실전모고고 그 앞에 실전모고 바로 앞에 보면은 최근 7년 정리해놓은 자료가 있어요. 그거 보시면서 그거를 딱 보셔야 돼요. 보시면서 그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내가 그 항목 쭉 얘기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목 쭉 써놓고 이런 거 이런 거 나왔었다 뭐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거 써놓은 거 있어요. 그걸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최근 7년 정리해 놓은 것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그동안 문풀했던 거에 보면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대체로 이제 제 수업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문풀 단거나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문풀 단거나 지금 거의 다 됐을 텐데 문풀 단거나 안에 보면은 요 최근 7년 중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 모아질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최근 7년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최근 그다음에 이제 기존 쭉 기출 정리해서 제가 기출 문제 정리해서 한 이게 문제 수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문제 미만으로 줄여놓은 거 있어요. 요거는 옛날 기출이라 너무 쉬우니까 한번 쭉 넘겨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설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출 분석은 요거는 보셔야 됩니다. 요거. 최근 3년 요거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 패키지 안에 강의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 3년 보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7년 분석. 요거 보셔야 됩니다. 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아는 건 그냥 냅두고 모르는 거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거는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예, 요거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진짜 중요하니까 요거 꼭 추가로 정리해 주세요. 기출을 막 안 보시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계신데 안 보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막 기출을 막 엄청 시간 많이 들여서 기출 변형까지 막 수백 문제씩 풀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요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